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거의 4일 차인데 마지막 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 마지막 날에 아침 바로 그랜드 마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동파육을 먹어볼 거예요. 동파육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동파육. 질리세요. 통파육 완전 맛있어. 다 먹은 음식. 이렇게 작게 먹어. 다 먹었다. 여러분, 저는 그랜드 마더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동파육이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고 느꼈던 게 많이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칠리새우를 시켰는데 잘못 시킨 건지 주문을 잘못 받은 건지 그냥 고기 탕수육 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예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원으로 가는 길에 커피 대신 이렇게 녹차 따뜻한 걸 사 먹었는데 커피는 오늘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티를 사 먹었습니다. 녹차인데 1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1700원 정도 하는 가격에 산 것 같아요. 근데 뜨끈뜨끈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긴 그리고 신기한 게 뜨거운 것도 빨대로 먹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뜨겁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예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난징로드에서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거리인 것 같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뒤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중국풍? 중국풍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박. 노래부터 엄청 신납니다. 완전 한 10년 전 노래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과거의 길인가 봐요, 여기. 뿜뿜뿜. 뭔가 여기서 그런 뭔가 물품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저승사자인데, 저승사자? 여기 저승사자 있어요. 개무서워요. 아, 사진 촬영하는 곳이다. 사진 찍어있고, 여기는 중국 옷 같은 거 파는 곳인 것 같고. 오, 굉장히 핫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가 딱 중국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엄청 많고 길거리 음식도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안 먹어본 탕후루를 구매하였습니다. 이거 한번 지금부터 탕후루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탕후루 냠냠. 에? 뭐야 이거? 깔깔하게 너무 맛있어요. 무슨 맛이야? 딸기사탕. 딸기사탕 맛이 납니다. 아, 커. 흘려. 물티슈 있으니까. 맛있어. NMM 들어가겠습니다. 예, 출발. 여기는 상하이 오면 또 무조건 와야 되는 매장 중에 하나래요. 오늘도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NMM 매장 들어왔어요.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초콜릿들과 기념품들이 파는 것 같아요. 올라가요. 엄청 커. 올라가야지. 업, 업. 올라갑니다. 짱 큰 매장.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텀블러 같아, 텀블러. 이게 텀블러래요. 얼마야? 이거는 139위안. 한 2만원 정도? 아, 여기에 109위안인데 부가세? 부가세지 않을까? 그런가? 여기 아래 대왕도 있다. 대왕 텀블러도 있어. 좀 굿즈 같은 느낌? 많이 파는 것 같아. M&M 쿠션. 이건 여기에 다시 넣어야지. 필요가 없으니까요. 들어가. 공연한다. NMN 공연. 와. 여기는 NMN 컵 또 있다.
완전 빅컵. 빅 빅. 노래 부르는 NMM. 여기에 또 NMM 컵이 엄청나게 많이 종류별로 있다. 색깔별로 엄청 많아. 129위 아니래요. 텀블러도 있고 플라스틱 컵도 있고 유리 컵도 다 있는 것 같아. 텀블러랑 커피랑 에코백 이렇게 있네. 여기는 NMM 사진 찍는 중. 짠, 여기는 NMM 초콜릿들 모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요. 통이 많아서 원하는 그림에다가 사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술병? 뭔가 샴페인 통에 들어있는 느낌? 네, 이런 식으로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통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샴페인. 가격대가 이거는 89위안이네. 그 다음에 이거는 199위안. 샴페인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는 곰돌이 모양에 들어있어요. 곰돌이 모양 뭔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컵 있다. 여기도 NMM 컵이 있어요. 완전 귀여운. 갖고 싶어. 완전 내가 좋아하는 컵이야. 저는 이런 큰 컵을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큰 컵. 완전 귀여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한 것 같아. 얘, 이 모양이 좀 징그럽기도 하면서 귀여워. 얘가 좀 징그럽다. 얘. 초록이. 파랑이 좀 귀엽네. 노랑색. 여기도 케이스들이 많아요. 여기는 뭐 수저도 있고 파우치 이런 것도 있고. 아, 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건 셀카봉인가? 젓가락인가? 세트. 빨대다, 빨대. 여기 NMM 이어폰도 있어요. 이어폰도 있고 여기는 마스크. 핸드폰 케이스 29위야. 상하이 여기는 굉장히 많은 굿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키링이다, 키링. 키링도 팔아요, 키링. 예. 이거는 여권에 다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여권에 다는 거다. 여권에 다는 것도 이렇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파네요.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NMM이었습니다. 이번에 쉬려고 맥도날드에 왔는데, 여기 맥도날드는 카페가, 맥도날드 카페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마시려고 합니다. 여기는 햄버거를 살 수 있고, 여기는 맥카페. 여기 마카롱 같은 것도 있고, 종류별로 디저트들을 굉장히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고, 완전 커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좀만 쉬다가, 이제, 예원 야간을 한번 보러 가고, 야간 그 다음에 동방명주를 보러 갈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였습니다. 25위안. 25위안이면은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하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두 잔 시켜서 50위안에 시켰고. 근데 여기는 주문을 안 하고도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리 찾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NMM 근처 아일러브 상해에 있는 곳입니다. 아일러브 상해에서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카페가 나왔는데 개써요. 여러분들 물 가지고 다녀서 물이랑 꼭 같이 타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와, 나 아메리카노 이렇게 쓴 거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 거의 원두 그 자체로 먹는 느낌이에요. 원두 씹은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써요. 나 깜짝 놀랐어. 역대급으로 쓴 아메리카노. 맥도날드 형주에 불이 켜졌어요. 와, 회다 나는 사자. 오, 옆에 저기도 금색이야. 뒤에 다 켜졌어, 불. 와. 6시에 되면 딱 불이 다 켜지나 봐요. 오. 옆에도 완전 금으로 다 켜졌어요. 뭔가 좀 날씨가 좋을 때 왔으면 더 이쁘게 보였을 텐데, 아,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아쉽다. 근데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앞에 다 보고 공방봉 여기 뭐야 와이탄 뒤쪽 여기도 여기도 불이 다 켜져가지고 짜잔 완전히 뿜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대박 사건 완전 이쁜 궁방명주 야경 완전 저쪽에도 뭔가 있는데 저쪽은 멀어서 뭔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아쉽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봐도 정말 이쁜데 아주 좋습니다 이쪽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금 색깔이 엄청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6시가 되자마자 여기서 종이 쳤어요 6시라고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있는 아까 봤던 여기 건물들이 불이 쫘라라라락 다 켜졌습니다 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금의 파티 저 앞쪽도 뭔가 있는데 저 앞쪽도 뭔가 보고 싶은데 앞쪽으로 좀 더 직진 다 여기서 저기서부터 요렇게 다 금색 파티가 열렸어요 오 장난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다 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해에 오시게 된다면 와이탄으로 와서 꼭 야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한 6시 전에 미리 도착해가지고 좀 보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와이탄 사과 먹기 전에 간식으로 양꼬치를 사 먹으러 왔습니다 15위안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대왕 양꼬치 대왕 왜? 누가 통틀어서 밟았어 비닐봉투 대왕 양꼬치 먹겠어 냄새가 매우 좋지 않아요 느끼한 냄새 폭탄이에요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느끼한데 맛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중입니다 예 지금은 허거를 먹으러 가기 위해 표를 끊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서 티켓을 뽑으면 돼요 우리는 1호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1호선을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짜 로드로 갈 거예요 클릭하면은 여기에 금액이 뜹니다 그러면은 우린 두 명이니까 이 누르고 돈을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 5위안 그 다음에 1위안 주르륵 넣으면 여기 투표가 주르륵 나옵니다 이렇게 끊기 쉽죠? 하이디 라오를 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해서 기다리는 동안 마실 거와 간단하게 먹을 걸 줬습니다 2시간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수박을 세팅해 주시고 이렇게 메뉴를 고를 수 있어요 이거 이거랑 다음에 이거 이게 백탕인가? 이거 치킨이야 이거 비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킨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블렛으로 주문하면 클릭하면 바로 갖다 줘요 아주 맛있는
커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짜잔. 야채를 넣고 소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고기가 아직도 안 나왔어. 이렇게 소스들 냠냠냠냠. 여러분 다 스탠다드로 시켰는데 너무 매운 거 너무 매운 거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다 보통으로 시켰는데 엄청 맛있긴 한데 너무 매워요. 입이 마비됐어. 그냥 훠궈 먹으면서 이렇게 마비된 적이 처음인데 하이디라고 괜찮은 것 같네요. 매운 것도 아주 좋고. 이게 푸주. 푸주 먹어! 네, 다 먹었습니다. 제가 터질 것 같아요. 유명해서 소고기 1인분, 양고기 1인분 이렇게 먹고 여러 가지 야채들과 다 해서 이렇게 비웠답니다. 짜자잔. 근데 너무 매워요. 진짜 땀이 줄줄줄. 땀을 닦긴 했는데 줄줄줄이에요. 여기 보이죠? 너무 힘들어. 뒤에서 마침 면을 만들고 계시네요. 직접 볼 수 있는 면 만드는 그건가 봐. 돈 내면 볼 수 있어요. 부럽고요. 저는 이제 하이디라오에서 다 먹었고 가격은 얼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4박 5일 상하이 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숙소 가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바로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럼 안녕. 마지막 날이어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발 마사지 받으려고 왔어요. 여기가 도원형 발 마사지입니다. 새벽 한두 시까지 한대요. 한글로도 써있어. 도원향 스파 마사지는 4년간 경험 많고 마사지 잘하는 직원만 선정. 수법이 정확하고 빠르게 여행의 피로를 해소시켜드립니다. 중국식 발 마사지 178위안? 지압은 228, 5일 마사지 328.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좋습니다. 예약? No, 예약 no. No 예약? 네. 계약 웨이팅.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4탄이에요. 5인 경우나 여행은 짱 비싸.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인수가 엄청 조용하게 돼 있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기가 되게 기다리는 공간인 것 같아. 발 마사지 하려면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돼야 돼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대기하는 곳이에요. 대기하는 분이 한 분이 더 계셔서. 근데 여기는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아시고 영어도 되고 그리고 좋은 건 카드가 돼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와서 카드로 결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발 마사지를 받고 다시 한번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를 갈아입으라고 주셨습니다. 발 마사지 하는 동안 뒷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각질 추가하면 돈 내야 된다고. 그냥 발 마사지만 받는다고 하면 돼요. 올리 풋 마사지. 풋 마사지만. 마사지만. 발이 반딱반딱해졌습니다. 반딱반딱반딱반딱. 발이 반딱반딱. 엄청 시원하고 좋네요. 따뜻한 돌로 마사지. 따뜻해. 우리가 마지막 손님인가 보다. 12시 반에 닫는다. 여러분 발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발 마사지 발이 엄청 맨들맨들해졌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싶네요.
예, 이제 저는 5시간 뒤에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은 10시 11분입니다. 저는 비행기가 8시 5분이었어요. 하지만 놓쳤어요. 왜냐면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엄청나게 뛰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를 놓쳐버려가지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비행기를 다시 끊었어요. 15만원에 한 사람당. 그래서 돈을 날리고 지금은 환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돈이 두 배로 나가는 중. 거의 왕복 비행기가 15만원이었는데 지금 편도를 15만원에 끊고 있습니다. 상하이 한번 더 갔다 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오늘도 브이로그 시작. 돈을 뽑으러 진짜 한 시간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냐면 결국은 여기는 후동 제2터미널에 여기에 크게 트랜스포테이션? 여기 서비스? 바로 인포 옆에 IBC인가 IKBC인가 저렇게 큰 ATM 기계가 세 개가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은 아주 쉽게 카드로 체크카드나 비자 뭐야 신용카드로 다 돈을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좀 쉬러 스타벅스를 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맥도날드를 가도 될 것 같아요. 공항에서의 아침 먹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일본식입니다. 중국에서 먹는 일본 음식 규동 그리고 라멘. 야, 토마토 냄새다. 그러니까 토마토 라멘인 것 같아요. 느낌이 토마토 라멘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뭘까? 밥인가? 어? 계란찜! 밥에 계란찜도 나오나 봐요. 이렇게 해서 75위안이었나? 56? 50? 54? 54위안 이 정도면 한국 돈으로 8,000원, 9,000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급하게 하루만 묵을 호텔을 예약해서 21,000원인가? 21,000원에 호텔 예약을 해가지고 셔틀버스까지 타고 아주 편하게 호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좀 씻고 쉬다가 한 번 더 오늘은 상해 투어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걸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마라탕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거 같아요. 있는 게 다 비슷비슷한 느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중국 마라탕, 현지 마라탕을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한 마라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한국에서 먹는 거랑 색깔이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자잔, 이게 바로 여기서 현지에서 시킨 마라탕. 여기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 중국인들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정 어떤 거 넣었나? 어디에 넣었어? 아, 꼬치야 이거. 이거 국물 너무 뭐 참기름 냄새가 많이 나네. 엄청 깔끔한 맛이. 매워? 하나도 안 맵고 그냥 깔끔한 맛이야. 근데 맛있어. 여기는 숙주가 안 들어가고 콩나물이 있어서. 맞아요, 여기 숙주가 없고 콩나물이 있어. 맛있어. 오, 진짜. 완자나 먹어봐. 완자? 이게 그렇게 맛있대. 한국에서 새우 완자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완자도 먹어봐. 먹어보세요. 아, 너무 입. 그냥 그래? 맛있어. 우리가 먹던 마라탕이 완전 다른데 엄청 맛있어. 깔끔하고 느끼한 것도 없어요. 진짜 죽여주네요. 여러분, 이번엔 길 가다가 꼬치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도 1일차에 갔었던 것처럼 직접 꼬치를 구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꼬치를 직접 구워주시고 계시네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걸 시켰어요. 이렇게 조금씩만 먹고 또 다른 데서 먹으려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꼬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엄청 징그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매민지
뭔지 모르겠네. 이상한 벌레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꽃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은 꼬치집이 진짜 현지인들이 찾아오는 곳인지 여기는 배달로 좀 뭔가 많이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한 가게처럼 생겼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거부터 먹을까? 이상 콜. 콜. 많이 먹어보면 맛있냐? 진짜? 맛있어? 느끼해. 느끼해. 달아. 살짝. 떡인가? 도넛? 그런 느낌? 찹쌀 도넛. 얘는 치킨인 거 확실하겠지? 치킨이야. 완전 맛있어? 편의점 맛이야? 그거 유상. 가야 돼. 맛있다. 떡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떡꼬치도 시켰습니다. 완전 빠삭빠삭. 그냥 떡 맛. 떡에 양꼬치 소스 맛. 근데 여기 맛있네. 꼬치집에서 맛있을 수밖에 없나 봐. 오늘 맛있다. 빠삭빠삭하다. 이번에 얘가 뭐지? 양꼬치는? 아유, 그걸 알까? 햄. 짱 맛있어. 오늘 또 꿀 맛. 야, 우리 이거 생겨놓고. 이거는 돼지 껍질인지 닭 껍질인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가 무삼겹인 것 같아. 맛있는데 사실 조금 짜다. 여기는 다 맛있긴 한데 조금씩 짜니까 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3차로 마라롱샤를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중국 식당은 담배를 그냥 피는 것 같아요. 담배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라롱샤 118 위안에다가 흰밥을 시켰어요. 쌀밥. 뭔가 마라롱샤가 너무 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120위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금도 되는 것 같고 카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비자카드 말고요. 유니온페이요. 여기에 음료수도 좀 이번엔 좀 엄청나게 대량 구매를 해왔답니다. 짜잔, 이겁니다. 마트에서 사왔어요 이번에. 근데 마트나 슈퍼나 음료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편의점이 제일 비싸고 그냥 집 근처 마트들은 엄청 저렴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펩시 하나 샀고 3위안? 이게 5.8위안이었나? 5. 몇 위안? 이게 작은 게 편의점에서 6위안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샀고 물 1위안? 1위안이면은 170원. 170원. 그 다음 초코우유. 이거 어제 딸기우유를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이번에 초코우유를 샀습니다. 예. 마라롱샤 나왔습니다. 짜자잔. 이것이 바로 마라롱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롱샤, 마라롱샤. 뜨거워. 오, 아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먹기가 엄청 힘든 것 같은데? 엄청 딱딱하다. 됐다. 제가 부셨어요. 옆으로. 옆으로 부셨어. 안 부셨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매한 맛. 마라롱샤 클리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었답니다. 콜라도 하나 떴답니다. 그러면은 진짜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여기서 끝.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집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진짜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
4시 55분 셔틀버스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을 가는데 잠을 거의 10분밖에 안 잤더니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사러 편의점을 가고 있답니다. 셔틀버스 아직 올라온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이 24시간이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어서 모르겠고요. 여기 옆에 빵집도 있어요. 여기 맛집인 것 같아요. 거의 막 매진 장난 아니더라고요. 커피를 얼른 사서 가고 싶다. 오케이, 편의점 열었다. 편의점에서 커피 사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사왔습니다. 근데 뭐야, 커피 살려 했는데 뭔가 커피 가격이 살짝 좀 비싼 느낌이 들어서 커피 말고 그냥 3위안짜리 물을 샀습니다. 이 물은 500원 정도 하는 물입니다. 아, 이게 길 가다가 여기 지역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물을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진짜 공항 갈 준비를 하고 이따가 공항에서 한번 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